오늘 그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현장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실 현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 갈치, 또 상납 갈치, 또 무슨 조직 해가지고 일진괜이 또 무슨 왕가 집단 따돌림 이런 말들이 너무 무서운 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어디다가 호소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또 슬픈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실속 없는 실효성 없는 그런 대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소리를 이제는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월 말 또는 2월 중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간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한나라당은 이제 영원히 우리 학교 사회에서 이런 정글과 같은 이런 학교 폭력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그런 대책 마련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탄 없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